지난 6월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헝가리와 프랑스의 유로 2020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이 도로를 빽빽하게 메운 채 함성을 내뱉습니다. 헝가리는 접종 선도국 중 하나로 이 당시 접종률이 약 47%였는데요. 백신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과연 이들 모두가 접종자인지 알 방법은 미지수입니다. 런던, 부쿠레슈티, 뮌헨, 로마, 파리, 대회가 열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축구를 핑계삼아 고삐를 풀어버린 걸까요?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짧게 유로 2020이라고 부르는 이 대회는 월드컵 다음으로 권위 있는 축구 대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 열렸어야 하는 대회가 올해로 미뤄졌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번 유로 2020은 대회 60주년을 맞아 11개국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헝가리만이 유일하게 100%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본선 진출국 팬들은 대규모 거리 응원이나 실내 응원을 코로나 이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같은 영국 연방 내 국가들 간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스코틀랜드 팬들이 런던으로 향했고 이동하면서 또 거리 곳곳에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국은 이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런던에 다녀온 팬들 중에서 1,300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입장권이 없는 사람은 런던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 물리적으로 모두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국가인데요. 지난달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여 명에 달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가 무려 55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독일을 꺾으며 대회 8강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들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이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하면 이번 대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 방역당국은 영국에서 오는 모든 방문자에게 5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축구 팬들에게 로마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잉글랜드에 할당된 2,500장의 입장권도 현지 거주 영국인에게만 배분할 방침이지만 통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유로 2020 경기가 열리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핀란드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자국 경기를 보고 핀란드로 입국한 국민 중 최소 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관중 5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며 감염된 5명 주변에 앉아있던 인원은 약 4,0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은 무려 2만 5,000명이었죠. 아무리 축구가 좋다지만 노마스크 상태로 광기 어린 단체 응원을 벌이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유럽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는 유로 2020,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